네. 울부짖어. 아우! 아우! Now we gonna get out. 다시 내게 던진 blinker. Choose that 고요 속에 잠든 독을 들켜. Please don't bang me at the top. Hey rapper, 어떤 거 같아? 내 사탕 어디서 났어? 래퍼 어떤 거 같냐? 저 래퍼라 부르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아이돌 래퍼예요. 네, 리온 씨 들어갈 차례입니다. 아니 얘부터 할 거야. 네, 은디가 들어갈 차례. 은디가 들어갈 차례. 에우! I can't imagine this. 어, 두야. 알고 싶어, let me know. 오, 이거야. Lose my way, but I don't care. 화이팅! 네. 호호! 대학원 컨셉 괜찮은데? 어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근데 갈림길이 있는 거야.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린 방황하고 있어. 메트로놈처럼 고민하고. 하고 나왔다 치고 이제 3번에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lease don't bang me at the top. Yeah, mom, I can't get changed. 오늘 녹음 또한 재밌게 마쳤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형 어디다 두고 갔어요? 예. 빨리 대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성격이 소심하고 약간 차분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도 많고 왠지 모르게 이제 멤버들이나 가족들이랑 있을 때는 좀 그런 성격들이 다 사라지고 되게 뭔가 상대방을 좀 웃기게 해주려고 약간 되게 밝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장난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선택의 길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매 순간마다 이게 또 생각이 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은 제일 최선을 선택할지 계속 고민하고 계속 막 여러 갈림길처럼 막 계속 고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간 동안 연습생을 하면서 좀 변한 모습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조금 조심스러워진 부분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말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말수가 적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가끔은. I lost my way, but I lost my way. 사람들이 보통 누군가 잘 되어가고 있으면은 제2의 누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 대체 불가한 하빗 저로 기억되고 싶어요. 누군가를 비춰보이거나 이제 누군가를 비교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저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분들이 빨리 저희를 알아주시길 바래요. 왜냐면 저희는 일단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되게 무궁무진하고 보여드릴 것도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안무를 짜야 돼가지고. 근데 말하면 돼.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 찍어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생겼어? 나 몰랐네. 아 그래? 제가 5년 연습을 했는데 이렇게 같이 멤버들이랑 같이 왔잖아요. 그 춤을 연습하면서 많이 혼내기도 했었고 많이 웃고 울었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퍼포먼스 강팀으로 돼 있는 이제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앨범 활동이 끝난 다음에는 좀 더 확신을 드리고 싶어요. 확신을 드리고 다음에 더 그것보다 더 이렇게 발전하는
발전해가는 팀이 되고 싶고 제가 되고 싶어서 마인드가 더 성장할 수 있길 빕니다. 자꾸도 차갑게 물들어가 faded. 네 여러분, 지금 저희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음 앨범 곡이죠. 다음 앨범 곡이 될 수도 있는 노래를 녹음하고 있는데 한국이가 먼저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아마 이따가 들어가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사람들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제가 오히려 더 힘을 받아서 텐션이 업돼가지고 더 제 일에도 집중이 잘 되는 그런 성향인 것 같습니다. 전 되게 완전 긍정적인 아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오세요. 나 치유해드릴게요. 1집과는 다르게 2집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늑대적인 요소들이 좀 많아요, 컨셉에 있어서. 근데 제가 별명이 늑대를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안무나 컨셉 같은 게 제가 조금 인상으로서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진짜 이 집 준비하면서도 자신감을 진짜 많이 얻었고 저 스스로. 그래서 이번 활동하면서 저의 진정한 진짜 늑대미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들 입덕 준비하세요. 저 빛납니다, 이번 활동. 오. 우리 원래 연습하는 때보다 훨씬 좋았는데? 아 드디어 5년 만에 7명이서 한 마음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5년 만에. 좋아. 멋진 인정. 날씨로서 더 인정.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말 걸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말 걸고 친해질 수 있을 정도로 외향적인데. 멤버들이랑 단체 생활을 할 때에는 그냥 뭔가 멤버들에게 조금 더 다 배려해주면서 이렇게 좀 더 팀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싶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거기 임마! 거기 임마! 거기 임마! 숨죽게 주위를 봐! 누구의 지와 선택은 나 이기는 다! 저는 사실 아이돌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감히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은 너무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그냥 지나가는 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것만으로도 재밌고, 그리고 팬분들이랑 이렇게 그냥 소통하는 것도 재밌고, 어느새 일상이 이제 팬분들이랑 소통이 돼버린 것 같아서 제가 아 이거 팬분들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 정도로 이제 되게 아이돌을 하기 위해서 잘 태어난 것 같습니다. 슬럼프에 대한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시기다. 이 시기가 지나면 또 어느새 성장해 있을 거고, 그 나중에 저의 모습을 그냥 저는 믿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가득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들은 살짝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스텝! 야! 야! 1집 활동을 하고 나서도 느끼기에는 이제 과장 좀 못해서 한 1년 연습한 것보다 두 달 활동한 게 더 실력이 좀 많이 늘었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느끼는 거를 좀 극대화시켜서 많은 걸 배우고 얻어가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대중분들도 이제 계시고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뭐 자기 자신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하고 이제 선배님들 보면서 좀 배울 것도 배우고 하면서 좀 더 아이돌 같아 보이게 라고 하는 게 맞나요? 이제 3년? 나름은 제가 생각하는 아이돌 같은 멋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아직 그런 게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 나름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생기려면 아마 저도 여유가 생겨야 되지만 이 시간이 약이라고 좀 많이 하다 보면 늘는 게 맞지만 지금 있어서는 일단 하는 거에 최선 다하고 얻을 거 얻고 배울 거 배우고 좀 많이 언제나 부족한지 좀 저 자신에 대한 그 엄격한 그런 피드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아아 됐나요? 됐습니다. 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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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떠오르는 게? 1집에서는 경험을 했다면 2집에서는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1집에서 했던 걸 바탕으로 좀 더 개선해야 될 점을 개선한 좀 더 성장한 1집보다 1집 때보다는 좀 더 성장한 느낌으로 좀 더 보여드리고 싶다. 제 기준에서의 첫 번째 목표 해야 될 것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집 때보다는 확 티가 나진 않아도 그래도 발전한 트렌드지의 예찬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만약에 한 가지를 좀 질리거나 이러면 그냥 일단 거기서 손 떼고 다른 또 재밌는 걸 해서 또 그게 찾고 싶게 만들어지게 살짝 하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마 트럼프가 오면은 뭐 아예 이종이를 다 손 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취미로 최대한 회복이라는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